스튜덕 친한 이야기 조금씩 점점 쌓여가는 공룡들로 인해 안전한 집터를 찾기로 한 치덕. 그리하여 전 시즌에 너무 살고 싶었던 트리하우스를 보러 간다. 그런데 누군가 이미 살려고 하는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 잠깐만, 여기 송신기랑 스태고 있어.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렸다 지렸어. 어 어디 트리하우스 테크렉스도 있고 테크 스태고 테이밍 된 거. 근데 포탑도 있다, 조심해. 어 그래? 어. 위쪽에? 어 뭐 이런 게 있었어. 브리딩 하는 거 같아. 메윙도 있고 BLDS 부족.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털겠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테크 포탑밖에 없고 바닥에 그냥 듬성듬성 몇 개 깔려 있고. 그럼 런처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요격을 못하네? 발전기가 송신기 옆에 있나? PC 그쪽에 어, 있었나? 어 거기 있어. 부숴야지? 지금? 아니 근데 아 어디로 하지? 근데 트리하우스는 또 지금 보면 또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하세계처럼 한쪽은 막혀 있어야 좀 방어할만 한데. 그치.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자. 배양으로 갑니다. 아 집을 어디로 할까 진짜 힘드네. 갑시다. 아니면 아예 피오르드를 먹어도 되고. 피오르드를 한번 바보자 수중동굴이랑 그거 안 가봤잖아. 어. 스쿠버를 좀 챙겨가야겠네. 아일랜드에 스쿠버 많은. 나 각인도 해야 돼. 뭐야 다 자랐네? 섀도우. 아이씨 섀도우 메인부터 빼야 돼. 어 되게 많네. 내가 이번에 좀 많이 했어. 팔찌, 기둥 이런 거 다 스트라이드한테 넣어놔야겠다. 총알이랑 이런 거 그냥 싹 다 스트라이드한테 넣어야겠다. 집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피오르 가기로 했지 우리. 피오르 근데 그 아래 수중집이 내부가 넓긴 해. 브리딩장을 거기로 하면 될 것 같긴 해.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하 세계를 화약고, 그 수중 동굴을 브리딩장. 집은 어디야 우리? 집 따위 없어? 집 따위 없지. 둘 다 집이지. 타르타르 지금 나오네. 근공 33. 어 잘 붙었네. 스사하면 되겠다. 아 잠깐만, 호버스키프 얼마나 남았어? 너 근데 아일랜드 방금 갔다 오지 않았네? 어 근데 그건 안 봤어. 어? 가야 돼. 아 호버 하나 없어졌다. 하나는 7일 이거 피터 건가? 아 먹혔어 그러면? 어 먹혔다. 아 호버 두 개? 어 아 이 알람 왜 안 울렸어? 아 그 가운데 또 박혀 있냐? 아니 안 박혀 있어. 아 근데 뭐 거슬리는 호버만 없으면 됐지 뭐.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라이더 두 마리 더 놔두고 싶어. 놔두면 좋지. 스트라이더가 짝이야. 1700원 더 모아야 돼. 아, 이 새끼들 시간 맞춰서 하네. 배우러 가자. 응. 해평집 세트. 성신기 안 챙겼지? 어. 내가 챙길게. 히어른. 어, 안녕. 어, 헬로. 아, 아, 저 동굴 기억난다. 저 성신기 있는 거. 생머시기? 어 맞다 저 건너편에 빼빼로 있다. 어 맞아 저 빼빼로. 그래 저게 있었어. 딱 1평집 사이즈다. 아 여기다 짓게? 그때 여기다 지었잖아. 똑같이 대놓고 지었냐? 맘대로 해. 송신기 여기다 깔아? 나 이렇게 송신기 옆으로 까는 거에 재미가 들렸지. 최대한 기울여서 깔고 싶어. 샷. 어 늠름해. 다 놓고 가야지. 나 다 놓고 갈래. 맨 왼쪽 절구가 내 거야. 응. 은신! 좋은, 어, 사람도 은신됐어. 아, 은신 쓰면은 못 뛰는구나? 네, 슬퍼. 그때는 막 포탑이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나는 괜찮은데, 너가 가려지는 것 같다, 아닌가?
아, 여기구나. 아무것도 없어. 아, 더 들이대? 빠져, 빠져. 오케이. 오, 그래, 여기야. 그래, 여기야. 여기서 개고생을 했지, 그냥. 여기는 나 깔꼼? 어, 저 뭐야? 일평집 같은 거 있다. 금고? 금고다. 수면장치랑. 오. ZZXF. 오. 여기다 뭐 숨겨놨어? 어? 이거 숨긴 건데? 하트로 가져와야겠다. 우와. 편하게 다닐 수 있네, 여기, 씨. 덩글댐, 덩글댐. 송신기나 하나 안에 깔아놔야겠다. 아이템이 그냥 챙겨가야겠다, 이제. 야, 이렇게 가까운 데를 맨날 이렇게 뺑 돌아간다. 좋습니다. ZZXF. 오우, 동굴대. 전, 아! 박살. 금고는 아직. 박살. 인벤 있나요? 아, 없는 거 아니야, 여기 꼬라지가? 어! 없어. 아무것도? 아무 고토. 그래, 생각해보면, 그때 그 동굴도 괜찮지 않았어? 아공간 있는 방이라 해야 되나? 시공간 뒤틀어진 방 있잖아. 그것도 저기 화산 저 옆이야, 바로. 생각보다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작다고? 아니야, 아니야. 대체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사셨길래. 그래, 우리 둘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오, 헬로. 근데 솔직히 여기도 우리가 탄틱이 아니었으면 렉 때문에 하기 힘들긴 하지. 어, 그치. 그때 뭐 댓글에 탄틱이는 뭐 금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서버는 금지라는 얘기 없었어. 제일 중요한 건 탄틱인지도 모르고 있어. 어, 모르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 탄으로 뛴 것도 아니고 공식 서버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거 합법인데. 뭐. 여기가 동굴렉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지. 저기 가보자면 어디 갔어 너? 아, 길 모르시는 분 인도해야지. 제3세계? 응. 가깝구나. 혹시 모르는 버탑을 조심하며. 네. 오, 바로 진공관 있어. 어, 송신기, 뭐가 있어? 오, 하긴. 어, ZZ 아까 걔다. 어? 그러네. 금고 있어, 안에. 순간이동기 있어. 송신기 있어. 발전기 있어. 어, 복제기 있어. 근데 포탑은 없어. 포탑 있어. 있어? 아, 저 있구나. 갑시다. 복제기가 있어. 왜 저기 왜 반짝거렸어? 뭐지? 호버가 왜 여기 있어? 찾은 거 같은데? 저 호버 한 대 있거든? 물 위에 떠서 오면? 뭐 여기 맞지? 그런 거 같다. 오, 렉. 조심해, 조심해. 포탑. 있다고?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저 위에 호버가 있는 게 좀 수상해. 어, 이거 어디야? 그래, 여기지. 여기 루나지역처럼 돼. 어? ZZZXF다. 어? 그러네? 여기가 진짜 넓긴 넓단 말이야. 여기 숨 쉬지나? 어. 왜? 송신기. 응? 처음 봐. 그러네. 아, 여기서 수액을 캐나 보네. 오, 순간이동기. 발전기 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탑이 있나 봐야겠네. 발전기가 순간이동기 때문에 있는 건가? 저 부족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탑은 없는 것 같기도 해. 순간이동기 여기 깔아서 여기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건데? 수에. 보자.
아, 잠깐, 우리 생각해봐. 원소만 나와도 우리 태갑 입고 다닐 수 있잖아. 아, 그러네. 다 부숴야겠다. 어, 아트를 안 두고 왔다. 동굴 데미지. 아, 빡세. 오! 왜? 원소 84개. 아, 뭐야. 왜?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네. 없다, 꼬라지가. 근데 여기는 너무 시끄럽다. 그래, 난 여기 시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또 다른 동굴 한번 찾아봐야겠다. 저기 동굴 하나 있는 거 또 아는데. 가보자. 저기에 입구 같은 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입구 엄청 큰데? 나는 지금 찾은 데? 아, 그래? 난 입구가 안 큰데, 그렇게? 아, 여기야? 여긴 것 같은데? 나 들어왔어, 여기. 입구가 두 개야? 여기 위에도 입구가 되나봐. 아, 그래? 여긴 아닌 거네. 뭐,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동굴이. 있다? 오. 되게 넓지, 여기도. 이쁘다. 약간 에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여기는 되게 어두칙칙하다, 그치? 그리고 지형이 뭔가 브리딩하게 막 좋아 보이는 느낌이 아니야. 황타나 작업을 해야지. 아까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멘터? 어, 원래 우리 킬 부족 살던데. 우리가 털었던데. 일단은 야, 우리가 털었으면 남들도 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운 좋게 거기 남의 포탑을 이용해서 털었지. 46에 35도 가보자. 마침 그쪽으로 가고 있네. 어, 여기 뭐 있다. 오, 여기 되게 밝다. 시야 완전 대박인데. 되게 좁다, 근데, 그지? 입구가 겁나 넓어. 헬로. 아, 확인, 확인. 응? 여기 아닌가?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51에 45. 오, 여기 뭐야? 지상으로 나왔어요. 오. 그러네. 깔끔한 느낌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안 넓어. 근데 여기는 내가 말하는 데는 또 아니긴 해. 형이 말하는 건 그 막 평평하게 막 땅 돼 있고 그런 거잖아. 뭐 되게 좁아 그냥 입구. 무슨 던전처럼. 아, 여기는 뭐 동굴렉도 안 나는 그런 데. 76에 60번 가볼까? 가보자. 출발합니다. 아, 그래, 여기 맞네. 난파선 있는데. 아, 이게 기억이다. 벌써 갔어? 어, 난파선 있는데 근처에. 그래, 여기네, 여기 동굴. 여기 막 크리스탈 엄청 반짝이는 거 있고, 물 속에. 맞아. 아, 형이다. 확인. 아, 이 난파선. 그럼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가 있고 같은데. 맞지? 어, 맞아. 여기 밑으로 들어가네. 어우, 네. 오히려 동굴 살 거면 이런 동굴렉이 좀 있어야 돼. 그치. 오, 왜, 왜? 발전기 있는 거 같냐? 아니까 잘못 본 건가? 뭐 반짝이는 게 있는데 발전기 불빛은 아니야. 내가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어, 아무도 없나 보다. 거미도 있네. 그래, 이런데. 여기 좋은데요? 여기 살까 우리? 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일단 몹 좀 정리하자. 나 존나 날라다니는 거 봤어 방금? 뭐 했는데? 그 우클릭 꾹 하면 뭐 따다다다다 이렇게 때리는데? 그 마이 알팜 아냐? 어, 못하! 근데 내려갔어. 오, 깜짝.